어서오세요.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 제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랜만입니다. 부모님 안녕하시죠? 제 걱정 따위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자, 오랜만인데 오늘 제가 진짜야만 돼서 업로드할 영상 그 전에 했었던 이 OEZ60년대 건 아니고요. 가만 있어 보자. 일단 공수를 바꿔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가만 있어 보자. 자, 페이딩 상당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0세기 최초기 새벽녘 을 알리는 1901에서 5 통칭 1901 201입니다. 50의 가성비 버전으로서 자 12년 블랙 버튼 이전에 자 요거 버튼 한개 교체됐지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1910년 이전임을 알리는 자이 무각 창세기 버튼과 슈퍼 세비지 그리고 자 포켓 상태 빰꾸없이 아주 완벽합니다. 자, 세상 빛못본 자, 요 부분과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페이딩이 뭔 말인지 알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어이구 요거 뭐야? 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요거 이 러스티한 이 메탈 그리고 가죽 자, 녹빛 곰팡이 낀 슬은 이 가죽 뭔지 모르겠지만은 자 하나의 세트로 놀랍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자 요것 또한 백포켓 또한 백포켓이 아니라 프론트 포켓 또한 완벽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웨이스트 자 마라감침 허리 에 제가 일단 무릎 꿇을게요. 자, 페이딩이 아주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20에 만에 창세기 슈퍼 세비지. 자, 세비지마저도 페이딩이 됐습니다. 자, 이 오바로크. 그리고, 자, 요 사람 여기 입다가 여기 로로 판 흔적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이따가 착샷 하면서 이 로로 판 흔적대로 그대로 한번 로롭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러치 리벳. 자,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1900년대 이전, 자, 원백 포켓에서 투 포켓, 최초의 투 포켓입니다. 자, 501로 치면은 디보티, ABC 디보티와 동시대. 자, 디보티도 그렇고 요놈은 오리지널이지만은 그 ABC도 그렇고 엉덩이 쪽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요것 또한 창세기 원단으로 그리고 자, 천 패치의 넘버 2. 자, 원래는 33인치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요거 허리 33인치 줄였죠? 자, 요 구멍, 요 녹슨 부분 이 러스티합니다. 이 신치 줄임으로써 동시에 여기 링크 생긴 부분 자, 세상 밑본 빛못본이 부분 아주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한 손으로 이 핀을 이렇게 잘 보이지 모르겠네요. 이핀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 아큐 8. 아큐 뻐큐. 자, 여기 47 이전이니까는 다이아 스티치가 없겠죠? 자, 어디 보자. 자, 요 놈과 그리고 제가 진짜야만 돼 유튜브 처음 동영상 올렸을 때 게시했을 때, 1890년대 201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투백 포켓, 1890스와, 그리고 1901, 둘다 최초기 버전입니다. 슈퍼 레어입니다. 자, 사명 각인의 서스펜더, 자, 그리고 사명 각인 없는 빗살 무늬 창세기의 자, 요거 보이시죠? 파텐디드 리벳 그리고 요거는
사면 각인된 리벳. 자, 요거는 제가 전에 충분히 뭐 블로그로도 유튜브로도 설명 충분히 했습니다. 슈퍼 세이비지 그리고 창세기 버튼들. 다리 한쪽 없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다리 두쪽 다 있는 게뭐 이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100년 이상 그 험한 환경 속에서 험한 노동 속에서 온전한 거는 거의 아주 극히 드물어요. 이런 상태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자, 1890은 전에도 착샷 많이 올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이번에는 1901. 자, 요놈을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지대로 일단 벗어나서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해서. 어차피 제가 입는 과정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보여준다 한들 뭐 유튜브에서 누가 저 신고하겠죠. 자, 그러지 마시고요. 저 일단 1960년대 551Z를 벗고 60년대 현대적인 그 551Z 디 오리지널을 벗고 디 오리지널 120년 전, 자, 통칭 1901로 가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저놈은 한 다리가 없지만은 요놈은 두 다리 다 멀쩡합니다. 자, 편집 없이 저는 그냥 합니다. 왜냐? 할줄 모르고 귀찮습니다. 나중에 뭐 동영상 뭐잘 다룰 줄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저와 나중에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DM이나 문자, 쪽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허리 잘 맞습니다. 요 신체 조인 사람이 저랑 허리가 같았던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제가 일단 무릎 꿇겠습니다. 무릎 꿇고 롤업을 하되 그이 120년 전 사람이 롤업을 했던 그대로 그 롤업 했던 자국에 맞춰 그대로 롤업 하겠습니다. 자, 120년 전그 롤업 그대로 다시 재현합니다. 자, 해보니까는 저에게 어서오세요. 자, 진짜야만 돼.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 리바이스 251. 20세기 최초기 새벽녘 201 투백포켓. 옷 입는 그 착샷 과정에서 영상이 잘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영상이 7분 30초밖에 녹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1편에서도 잠깐 뭐 언급을 했지만은 동영상 잘 다루시는 분들 저와 협업을 했으면 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모르시면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와 한번 협업을 해볼까? 잘 생각하세요. 자, 그건 그렇고 앞 전편에 리바이스 201그 1890년대 착샷은 블로그로도 진짜맨데 블로그로도 뭐 유튜브로도 많이 착샷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20세기 최초기 새벽녘 501의 가성비 버전 201. 자, 착샷을 두 편에 나눠 지금 올립니다. 올렸습니다. 좀 짜증나긴 하지만은, 뭐, 별수 있나?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입었습니다. 자, 미라클합니다. 페이딩 또한 워싱 미라클합니다. 이 신치 빠클. 이 쪼인 게 저랑 뭐, 서스펜도 안 하고도 지금 저에게 저스트 사이즈입니다. 기장 또한 이 120년 전원 주인이 입었을 때, 그 롤업 했을 때, 그 롤업 자국 따라 접었습니다. 접고 나니까는 저스트 기장입니다. 저스트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발이 잘라서 안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다시 좌우 공수를 바꿔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이제는 안 보였던 발이 이제 보이시죠?
자, 이따 얼굴 가릴까요? 자,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 자, 이 바지 기장과 허리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120년 전두 다리 멀쩡한 선페이딩. 자, 내구력과 워싱 상당합니다. 자, 바지만 보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일단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기장 120년 전 사람 저와 같은 키였습니다. 같은 키였을 거라는 상상이 아니라 같은 체격이었습니다. 자, 다시 공수 전환해서 그 영상 뭐두편 나눠 올린 점 일단 양해 부탁드리면서 201 리바이스 201.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자,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마리자이죠. 그럼 부디.